안녕하세요. 그 홍천군 남북통일운동 국민의 홍천군 회장 오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평화 대행진인데요. 남북통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했고요. 이것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가정연합과 또 그 평화대사협의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민관이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 행사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수원인 남북 통일을 일어나가기 위해 민간 차원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국내외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남북 통일 운동 국민연합. 8년 국제 승공연합을 창설했으며 대학가에 퍼진 공산혁명 이론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통학연과 교학통련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내외에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뭉쳐 남북 통일을 신앙화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유럽 사회주의가 득세하던 독일 베를린에서 문효진 세계대학원리연구회 회장과 대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흔들고야 말았습니다. 총재 양이부는 소련의 개방을 유도하는 동시에 1991년 11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총망 세계 120개국이 참가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로 연결되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 축복해주신 세계 출발식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칠레 산티아고까지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응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뜨거운 영혼이 국경을 넘어 이곳 한반도에 모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화대행진의 사회를 맡게 된 세계평화연합 춘천시 지부장 최형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사 전에 청년 회원들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피스로드 평화대행진을 여러분들의 큰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시간입니다. 이돈섭 평화대사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청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진호 강원특별자치 춘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재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용갑 춘천시의회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재철 춘천시의회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보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창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강원교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기복 남북통일국민운동연합 강원특별자치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종춘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초 유네스코 강원특별자치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규인 민족통일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용만 신통일운동국민연합 강원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병찬 평화대사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수석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영희 세계평화여성연합 강원특별자치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성희 세계평화여성연합 춘천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인철 전 강원도 경호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성근 산수원내국회 강원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귀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일일이 호명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주요 참석 명단은 화면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멋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파이팅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남북 통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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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본대 환영사를 전 강원도 정무행정부지사를 역임하신 이돈섭 평화대사협의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황보극 회장님을 비롯한 평화대사 여러분을 모시고 평화통일기원 피스로드 행사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도청에서부터 공지천까지 행진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판문점을 거쳐 평양까지 대행진을 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천만의 이산가족이 있고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강원도는 분단도로서 고통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일 대비를 우리가 모두 할 때 통일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기원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환영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파는 김기복 남북통일운동 강원특별자치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세월을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강원특별자치도 회장 김기복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빛으로도 평화행진에 참석해 주신 정관계 지도자 그리고 강원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수호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빛으로도 평화행진을 개최하고자 지난 4월 28일에 이어 이곳에 다시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의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고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리고 통일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합시다.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를 넘어 이제는 통일왕국을 준비하자고 외칩시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하는 지도자 그리고 도민 여러분,
통일의 한국을 그날을 위해 함께 갑시다. Let's go to unified Korea together. Let's go to unified Korea together. 통일의 한국을 그날을 위해 같이 갑시다. 통일. 오늘의 남북통일기원 평화대행진이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치, 이념, 종교를 초월하여 통일과 평화를 열망하는 애국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신통일 한국 안착을 향한 평화대행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29일 남북통일기원 평화대행진 참가자 1동. 먼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한걸음으로 달려나오신 한교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큰 박수로 청해 듣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쏟아온 전 세계의 피스로드 행진이 요즘 결실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로 증명이 되는가? 북한의 태도를 보면 증명이 됩니다. 두 개의 국가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두 개의 국가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과 통일은 없다.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의 주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디에도 평화 통일에 관한 말을 못하도록 전 인민에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피스로드가 저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것을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의 통일,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통일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통일된 한반도,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야 될 몫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해 주신 한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먼저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평화대행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기복 국민연합 회장님, 그리고 이던섭 평화대서협회 회장님, 아 그리고 먼 거리 가주신 황보국 신한국 협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느꼈던 그러한 북한을 우리 강원도 아이들, 특히 분단도인 우리 강원도 아이들한테 정확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6.25가 어떻게 발생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히 교육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이던섭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까지, 그래서 평양에도 태극기가 날리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춘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신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장 김진호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시민, 도민 같이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저 또한도 평화를, 통일을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을 평화의 도시, 평화의 공원, 평화의 답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이데올로기의 우리 캠페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의 신냉전이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춘천이 평화의 도시가 상징적으로 우뚝 자리매김할 때 춘천이 명실상부 빛으로도 남북통일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춘천시의회에서 우리 한기호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신경호 교육감님도 계시고 여기 많은 진짜 애국 애족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춘천시의회도 정말 평화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제1선에 서라고 한다면 제1선에 서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대행진이 우리 남북통일 빛으로도 걷기에 또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자문위원이신 우종춘 강원대 명예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강원도가 남북통일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가지 그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학자들이 한 얘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동해 문명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중해 문명권에서 살았는데 21세기가 되면은 동해 문명권이 되어서 강원도가 그때는 중심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군하고 북한의 금강군하고 실질적으로 산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려면은 과거에 우리 저 선조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관광 대국이 될 거다. 관광 대국이 되는 것은 설악과 금강을 묶었을 때 금강 설악권을 묶으면은 세계 중심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동해 문명이 활짝 피고 동해바다가 지중해와 같이 세계 중심 바다가 되지 않나. 그때 강원도가 중심도가 되리라는 건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화대행진은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격려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황보국 협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그 예언가들이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통일의 원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정세를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통일이 금방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강원도에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남과 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인들도 통일 전선에 나서야 되겠지만 이제 영적인 전투와 사상의 전투를 위해서는 또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우리 종교인들과 또 문화 교류를 위한 많은 문화인들이 통일의 전선에 같이 합류하게 될 때 완전한 통일 조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멋진 신통일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의 소원 통일의 노래를 합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희 세계평화여성연합 춘천시 회장님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소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평화대사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이병찬 수석 부회장님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남북통일 만세!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고 현장 정리를 한 후에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출발 대열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을 한 번보다 더 사랑한다면 조국의 남북통일은 기필코 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남북통일 강원도가 앞장서자. 예, 안녕하세요. 날씨 더운데 수고 많아. 예,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걸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아, 모두 동그랗게 손을 주시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지금 함께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시겠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 이루자.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고 뜨겁지만 너무 좋은 이 날 오늘 한 날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평화 대행진을 한 이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평화 대행진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병찬 평화대사협의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효정 스피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건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깬 영혼과 열정을 보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통일 가족 모두의 꿈과 열망으로 통일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윤석열 총리께서는 한반도 정세의 축소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면 세계가 피를 흘리고 한반도가 화해하면 세계가 화해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가 통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화대행진은 남북 통일의 물꼬를 트고 세계 평화의 조석을 놓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화 대행진으로 인하여 남북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가운데서 또 춘천 통일 가족의 선도적 행동에 의해서 남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남북 통일은 시대의 흐름이고 역사의 순리이며 하느님의 뜻인 동시에 문선명 총재께서 일찍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통일 가족은 성악자이시고 애국자라는 자긍심을 여러분들은 가져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으로 축사를 가름합니다. 아무쪼록 통일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혹시 한 번도 안 외치신 분은 안 계시죠? 예, 다들 외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억만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대행진으로 통일을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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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예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담아서 정한균 원로회 회원께서 엄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이 저 북녘 땅을 넘어서 김정일의 귀에 꽂혀가지고 헷가닥 헷가닥 해서 이제 38설 무너뜨리고 통일의 들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함성으로 이제 이 세계는 바로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통일 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열같이 햇볕같이 저 북녘 땅을 뜨겁게 녹여서 저 동토의 땅을 녹여서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함께 심창에 만세 삼창을 제가 선창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배심을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들리도록 합시다. 네. 존귀하신 하늘 우리 천지 참부님 엄마세 신통일 대한민국 엄마세 평화 대행진 승리 엄마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앞으로 다 나오셔서 전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 명씩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남북통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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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대행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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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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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을 흔들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평화 대행진을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모두 마치고 예, 예, 원중계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남자...